네, 안녕하세요. 빌트훈입니다. 드래곤 캐스트 합시다. 뭐야 이거? 여왕 어딨냐? 여왕한테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디 갔어? 여왕님 어디감? 아, 저 사람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아이씨. 아, 조작이 너무 힘들어. 3차원 조작을 요구해. 여왕님이 해저왕국의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연설을 하시니까 참가하세요. 연설은 왕궁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어디서? 어디서 안 돼? 되겠구만. 신기한 사람이시네요. 이 정도로 세 개의 참상을 눈에 보고도 그 눈동자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 얘는. 니모를 찾아서. 네, 빌트여, 지금까지 많은 재앙이 당신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수많은 목숨을 빼앗으니 파멸 속에서도 당신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아직 당신이 마왕과 싸울 운명 안에 있다는 거를 나무가 말해주는 거예요. 네, 용사 빌트여, 세계를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서 희망의 등불을 비추세요. 희망의 불은 당신의 동료들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에게 잠들어 있는 그 불빛이 있는 끝에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있을 겁니다. 이거 연설도 뭣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모든 거는 나무의 인도. 저거 봐, 결계가. 에그먼이나. 에, 여기 망한 거 아니야? 흐흐, 우르노가는 예, 쪼잔하네요. 이별의 말도 못하게 하다니. 예, 앞으로 나아가세요.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용사라는 건. 용사라는 건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야, 그러면 내가 연중을 못하잖아. 해저왕국의 국민들이여, 그 목숨 마왕님을 위해서 받아가겠다. 에이, 이 마을 망했어. 이대로 괜찮은가? 에, 망해버렸잖아. 이거 어쩔 거야? 야, 씨, 망했잖아. 이 마을 큰일 나네. 뭐 산 것도 없는데. 아, 씨, 마을이나 더 뒤질 걸.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뭐야, 어디로 가야 되나? 더 안 올라가지는데? 아, 저거야? 어쩔 수가 없지. 왜, 뭐야, 이거? 엥? 밑으로 내려가야 돼? 뭐야, 저게? 낚싯줄 아니야, 이거? 맛있는 먹이가 있다. 뭐야?
이거 그 인간 아니야? 성게 잡던인가? 아직도 성게 잡고 있니? 오, 대박이다, 이거. 설마, 전설의 그, 사람을 먹는 참치인가? 질수 없다, 난 바다의 남자, 아라니. 우와! 그 새끼가 아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냈다! 대박이야. 세계가 파멸했다고 해도 살아있길 잘했어. 아니, 사람이. 아니, 형씨, 어디서 탔어, 당신?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러지, 물고기 먹이를 먹으면 어떡해. 뭐야, 당신. 에, 울고 있냐, 당신? 언제 닦았냐, 눈은. 에, 뭔지 모르겠으나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 힘든 사람은 내가 냅둘 수가 없다. 그게 바다의 남자야. 일단 우리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쉬어보자. 이럴 때니까 안전한 장소는 아무데도 없어. 하지만 거기라면은 그 최후의 요새라면은 힘이 되어줄지도 몰라. 거긴 영웅이 살거든. 우리의 희망이야. 자, 그렇게 됐으니까 출항하자. 예, 자, 잘 잡아. 바다가 거칠어 이제. 육지가 코옆이네, 임마. 희망이. 슬픔을 가슴에. 여기 예전에 왔던가? 왔던 데 같은데, 여기? 그니까, 여기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구만. 그 델카달 왕국 거기 그 어부네. 아, 누군지 알겠다. 아, 니가 그 놈이었구나. 자네가 그 새끼였군요. 어디 갔어, 당신? 저한테 왜 적이 걸려있어? 짜증나게. 어, 형씨, 일어났나? 그런데 참, 기분이 안 좋네. 벌써 아침인데, 밤 같아. 뭐야, 모르냐? 저기 봐봐, 한번. 이제 해도 안 뜨냐? 저 기분 나쁜 어둠은 폭발이 일어난 날에 델카달 나라 성에서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이후로 저 어둠이 하늘을 감싸가지고, 이 대륙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하늘을 본 적이 없어. 뭐, 이거. 빙하기 오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큰일 났다, 숨어라. 자미라스가 언제 저렇게 늘어났냐? 번식력이 뛰어난 자미라스. 아, 큰일 났다. 저놈들은 어둠이랑 같이 성에서 나온 정체 모를 마물들이야. 저놈들 배가 고프다고 이런 곳까지 나오다니. 숨어 있을 수도 없다. 내가 보살펴주고 싶었는데, 이 집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게내 일이야. 미안하지만 여길 떠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형씨는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최후의 요새로 가봐. 거긴 우리의 희망 영웅이 있다. 형씨를 지켜줄 거야. 이제부터 서쪽으로 가면은 돌 폭포가 있을 거야. 마지막 요새는 거길 빠져나가면 있어. 조심해. 또 만나길 빈다, 형씨. 슬라임이 저렇게 강해지다니. 아, 놀랐어요. 나무가 떨어진 그날부터 갑자기 마물이 강해져가지고, 여행자도 새빨간 눈으로 한 마물은 조심해야 돼. 그놈들은 흉폭해져가지고 예전보다 강해졌어. 불안하면은 저쪽에 캠프가 있으니까 멀리 가기 전에 한번 들려봐. 한번 가면은 루라로 갈수 있게 되니까. 알았음에. 에이, 왜 이렇게 좋은 걸 팔어? 이제 야, 유구노에 갑옷 이제 쓸모없는 거야? 좀비 킬러 하나 있고, 크레센트 했지. 이런 거 필요 없죠. 파사의 건 필요 없고. 죽음의 공격에 강해지는 형스러운 반지. 이거 사야 되겠다. 이쯤 되면은 자키를 쓰는 적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건 뭐야? 새로 생긴 거야? 일단은 뒤져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신비한 해초.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한 번도 못 써봤어. 아, 잠깐만.
저쪽 끝에 있구만. 가봅시다. 얘네들 도감에 등록해야 되니까 싸워. 썩을, 아이쌍! 칠라 그랬는데. 아, 맞다. 나 혼자지, 지금? 에, 저도 뭐야. 아, 진짜. 전신전용배기. 내가 이걸 배웠다, 이 새끼야. 미친! 에? 야, 얘, 에? 쫙! 뭐가 마무리 강해졌다는 거야, 이 새끼들아. 여기 뭐 풀이 보였는데? 가만히 있어봐. 야, 저기 있네. 와, 새로운 게 생긴 것 같아. 못 보던 게 생겼어. 코튼, 면. 뭔가 좋아졌구만. 에, 슬라임 강해졌어. 저건가? 저건가 봐. 아니, 저놈은 좀비기 때문에, 아이, 좀비 킬러는 한송곰이야. 아이, 몰라. 야, 오지마! 야, 이 새끼 안 싸움! 스컬곤. 전신전용배기. 화야! 별거 아니잖아, 이것들. 이것들하고도 싸워야 되나? 한번 해보죠, 레드베리. 수액을 얻었다, 뭐야. 확실히 좋아졌구만. 가루다 캉. 아이씨. 존. 됐다. 연객이 쓸 사람이 없다. 휘둘러보자, 분마와시. 개인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것들. 전신전용배기도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 그치. 예. 용사가 이 정도란다, 이 새끼들아. 이것도 뭐야? 못 보던 거 아니야? 예, 일단 캠프로 가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MP가 없어. 예, 잘 봐야 돼. 에이. 아씨, 몬스터를 등록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에이! 정보가 있어야지. 정보가 답이다. 혼신배기. 전신전용도 필요가 없구만. 혼신만 가지고도. 아이씨, 또 싸우긴 그런데. 슬라임 강. 허이! 어, 뭔가 잘 안 들어간다? 슬라임 강이 나타났다. 강! 아우. 별거 아니잖아. 도르크마? 슬라임이 도르크마를 써? 에? 이거 장난 아닌데? 휘둘러. 휘둘러기! 에, 쟤도 등록이 되나? 전요. 슬라임 강. 아, 등록이 되네? 딱히 뭐 가루다의 손톱, 에? 그런 것도 좀? 스컬라이트, 플라티나 헤드? 에? 저 뭐야? 저 완전 좋은 놈 아니야. 플라티나 헤드를 준다고? 말이 돼? 에, 저기 좀비도 있다. 아, 그럼 이제 낙가밤의 개념은 없어진 거야? 헤이. 야이씨. 이오라. 으악. 독점액. 아이. 레벨 33이 되었다. 13포인트. OP의 스킬포인트를 획득. 이제 스킬포인트 팍팍 주네. 몰아서 뿌리긴 또 뭐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에, 16포인트, 기가블레이드. 모르겠다. 난 모르겠어요, 일단. 회복을 합시다. 독을 스킬 리셋! 스킬 리셋 되네.
야, 그러면은 한송군가 봐? 아야, 한송군은 됐고. 몇 개 빼봅시다, 그러면. 에? 잠깐만, 검신 12포인트. 지금 가드 카운트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6개야? 아, 이게 스킬포인트 1361. 아, 이제. 아니, 에? 아, 다시 찍어봐, 일단. 잘하면은 다시 찍을 수 있어요. 한송검도 없애버려. 60도 이런. 응, 됐어. 스킬을 84포인트를 다시 찍으면 되지, 뭐. 여기서, 이거 필요 없잖아, 블레이드 가드. 그러니까, 회심률 플러스 3. 응,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저걸 아낄 수가 있잖아. 아니지, 이거, 예, 회심률 필요 없죠, 예. 휘둘러기 분마하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필요 없어. 이오라로 커버 치자, 그러면. 공격력 플러스. 이것도 있잖아. 기가 블레이드. 힘 플러스 25. 공격력 플러스 10. 됐네. 허이. 25포인트. 아, 맞다. 전신전용 배기 배워야지. 16포인트. 아이씨. 아, 그러면 기가블레이드 못 배우네? 일단 분마가시부터 합시다, 그러면. 12포인트, 공격력 15. 완전 공격력에 올인할 수 있다, 다음 레벨업 하면은. 네. 그러면 캠프 합시다, 자. 응. 필요 없고요. 금광석 안 파냐? 예, 네, 금광석. 아씨, 돈이 없어, 이씨. 아, 스켈리스 괜히 했어, 이제. 아, 팔아버려요. 감찰검을 3개, 2개 팔아버려요. 예, 네. 왜냐면 플라티나 블레이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게 있으면. 금광석 하나. 아니, 살 거야, 임마. 아, 고객을 무시하지 마세요. 좋았으면. 플라티나 블레이드, 가자. 방어에 올인하는 거야. 무기를 만들자. 플라티나 블레이드! 플라티나 블레이드. 플라티나 막치기. 아야야. 아, 이게 아닌데? 내가 노린 건 이게 아닌데? 화력 올리기. 아, 이게 아닌데. 아, 화력 또 올려. 아이씨, 아, 망한 것 같아요. 막치기. 야, 망했어. 포기. 에, 뼈 아픈데? 가만히 있어봐. 나, 제정신을 잃었어, 안 돼. 정신 차려야 실패, 이씨. 재도전. 어디 갔어? 재도전. 뚜루루루루. 플라티나 블레이드 화력을 2번 올려. 1600도. 다음에 위력이 2배. 그 다음에 막 치는 거야, 이제. 아이씨, 빡 잘랐어. 아이씨. 아, 저 박살만 안 났어도 이게. 다음에 위력이 반감이라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박살났어. 안돼 박살났어. 하지마 썩을놈아.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 안해 안해 새끼야. 쓰레기 쓰레기 시스템. 쓰레기 같은 시스템. 플라티나 블레이드 267. 오이! 에? 완벽한 룩. 일단 쭈구을. 아, 대장장이가 아까운데. 이제 낮과밤의 개념이 없구나. 세이브합시다. 네, 이제 뭐 새로운 적만 이제 신경 쓰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뚜루루루루 아 스킬 이제 괜히 했어. 한손검으로 갈거 그랬나 뭐? 저쪽 뚜루루 이런 거. 응. 나비 날개 의외로 레어 소재. 응, 저런 놈들 지금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 요런 데모가 있다는 건가? 아, 폭포로 가랬지? 가만히 있어봐. 왜 안 보이잖아. 이 폭포부터 가랬지? 이쪽으로 오지 말고. 아싸! 굴이 나타났다. 빠빠빠빠빠. 혼신배기. 쓸데없는 스킬은 필요 없다! 힘 25를 찍었기 때문에. 공격력 올인맨. 아 이거 그 돌 아니야. 추억의 삼각바위다. 차갑고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다. 아이씨. 맑은 물을 입수했다. 아, 뭐 이걸 못 올라가냐, 너는? 상한 놈이야, 저. 택하달 지왕. 내가 안 한 게 있나? 뭐 이렇게 많어. 아이 뭐야? 드라킨가? 드라키 강. 빠빠빠빠빠. 휘두르면 뒤질 거야 아마 이것들. 휘둘러. 샤. 대검이 너무 압도적으로 세지 않냐? 아, 또 있네, 저. 괜찮아, 휘두르맨들. 이제 개인 같은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내가 용사의 힘이 없으면 내가 약해질 줄 알았지, 이 새끼들아. 타격! 용사의 힘 그딴 거 필요 없어. 헬스가 최고야, 이거. 헬스맨. 뭐야, 저 사람. 여행객이시군요.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저 요새로 가세요. 안 그래도 갈 거야, 임마. 폭탄 바위. 에? 안 나오던 게 나오고 있어. 에?
안 나오던 게 나오고 있어. 에, 암흑의 나뭇가지. 뭐야, 안 나오던 게 나와. 에이씨. 최후의 요새, 에잉? 데카달성, 최후의 요새. 바로 근처네? 갑시다, 여러분. 에이. 나 너무 세진 거 아니니? 아니, 저분은! 나보다 센 분! 역시, 나보다 세니까 살아있는 거 봐라, 저. 얼마나 세면은 이 와중에 살아남냐, 저 미친. 이 와중에 살아남는 거 봐라, 저. 그러니까 말도 살아남았네? 얘 돌마을 아니야? 무슨 돌마을에다 유세를 만들어놨어. 헐, 쟤도 살아있을 줄 알아서 나보다 셌거든. 루키, 어디 갔다 왔니? 빌투구나, 나다, 그, 소꿉친구 에마야. 그걸 굳이 강조해야 되겠니? 소꿉친구라는 걸? 잘했어, 빌트, 무사했구나. 이상한 소문만 듣고 나는. 루키. 야, 그렇지, 루키, 이렇게 기쁜데 울면 안 되겠지? 잘 돌아왔어, 빌트야. 우리들의 마을이 변해버렸지. 빌트가 성으로 떠나고 바로 호메로스라는 군인이 와가지고, 피도 없는 차가운 누누랑 호메로스는 우리들을 마을 광장에 모아놓고 병사들에게 명해서 다 죽이라고, 개새끼가. 근데 우린 살아있잖아. 그분이 목숨까지 뺏을 필요가 없다고 호메로스님을 말린 거야. 그분이 누구야? 그걸 얘기해야지. 마을은 불타고 성에 갇혀버렸지만 그분은 굉장히 친절했어. 아무도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멍멍. 미안해, 빌트. 너 오래 여행해가지고 지쳤지. 말은 나중에 하고 쉬자. 누구보다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가봐. 누가 나를 기다리든 말든 저는 돈이 우선입니다. 어디 갔어? 야, 빌트 살아있었구나. 네가, 아니 이분은 이경규의 어머니 경규야. 빌트 살아있었구나. 네가 돌아오다니 꿈 같아. 나무가 땅에 떨어진 날에 남편을 잃고. 에? 경규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 이러면 안 되지. 괜히 경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예. 예. 남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집도 밭도 다 타 있는 거야. 나의 희망은 이제 아들인 마노로 뿐이야. 너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니까 보면 말 걸어봐. 경규만 살아남았니? 나무가 땅에 떨어진 날에 데카달성에서 암흑의 구름과 사악한 마물들이 끌어올라가지고 우리들은 고향 데카달 왕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끝없는 암흑 속에 던져져가지고 절망하고 있던 우리들을 구해주신 게 최후의 요새의 영웅님이십니다. 예. 최후의 요새가 희망의 땅이라면은 요새를 지켜주시는 영웅님은 불입니다. 그래,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아씨, 마을에 이거. 아씨, 그냥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그보다 우리 집에 무슨 이상한 걸 세웠어요, 인간들이. 제가 처음으로, 아 누가 처음으로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여길 최후의 요새라고 불러요. 이 요새는 생명의 나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돌아갈 곳을 잃은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최후의 희망입니다. 그렇군요. 에? 새로 생겼네? 작은 메달. 아니 마을을 또 다 뒤져야 돼 이러면? 마을 구조가 바뀌어버렸네. 여기는 장로님의 집이었던 곳인데 예, 돌을 치우면은 뭐 보물이 있을지도 몰라. 예, 내가 이미 챙겼다 이 새끼야. 아 저런 건 그대로 있네. 아니 그럼 장로는 말이야 작은 메달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숨겼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로님. 왜 나한테 그런 걸 주지 않았어? 에? 당신이 그러고도 장로야? 아, 예, 교회 망했지. 에, 이제 교회 못 들어가? 아니야, 교회 들어갈 수단이 있을. 에, 교회 못 들어가게 해놨네? 교회 아이템 있었잖아. 그럼 그거 못 먹었으면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어, 이건 좀 타격이 크다. 교회 못 들어가게 해놨어, 이거 썩을 것들.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이 끝은 중심부입니다. 무기나 방구, 식료 관리 같은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해. 아씨, 아까 무기 괜히 샀나? 여기가 무기점인가? 요새 밖은 무서운 마물이 가득합니다. 그놈한테 저항할 수 있는 강한 무기가 필요하다면 가게에서 사가세요. 예, 방구점입니다. 좀비 킬러, 버스터 더 수. 에이. 이게 뭐야, 참냐의 태도. 빛의 힘을 가지고 있는 태도. 야, 이 새끼야! 플라티나보다 더 쓰잖아! 뭐야, 마법의 방패. 소울, 아이언 헤드기어. 이제 슬슬 유그노아의 갑옷은 이제 패산이야? 에? 필요 없는 거냐, 유그노아는 이제? 유그노아 망했냐? 아, 진짜 짜증나네. 유그노아의 갑옷이 이제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약한 거냐? 에, 그래도 뭐 당분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버티기로 하겠어요. 아씨, 이걸 또 다 뒤져야 돼, 이 마을을. 짜증나. 야, 또 뭐야. 왜 절을 나오고 있어. 거기 차다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나는 왜 이럴까. 뭐하냐 당신. 응. 영웅들은 도망친 사람들이나 다치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탐색을 나가셨어요. 그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매일 그렇게 싸우면 목숨이 남아나질 않을 텐데. 에이. 에이, 마을 구조가 이상해. 아이쌍! 나중에. 아, 조용한 날이 있어. 어디 갔어? 예, 다 끝났어. 이런데 뭐가 없나? 뭐 없는가? 아니 저것은 이런 거 못 들어가는 건가? 이상 없음. 그냥 아이쌍! 아 나중에 뒤져. 이거 마을이 왜 거지같이 됐냐? 이쪽으로 와. 그래 이쪽. 마을 바깥 아니냐? 마을 바깥에도 뭐가 생겼다? 아니 빌트 돌아왔구나. 너 강한 놈이구나. 생명의 나무가 떨어져가지고 혼란이야. 그 중에서도 무사히 돌아오다니. 역시 태호 할아버지의 손자야. 마을 사람들은 이 문 끝에 있다. 빨리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 아니 저분은
자자자 손 빨리 움직여. 칼싸움은 남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들 전장은 여기야. 아줌마 빅뉴스 빅뉴스. 애만해? 너 왜 그러니? 아 놀라지 마세요 아줌마. 저기 봐봐 띠용. 에 빌트야. 무사했구나. 아이, 무서운 일만 일어나가지고 나는 완전히 아이고. 그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 다음부터는 아침이 안 오게 되고 무서운 마물이 대륙에 넘치게 됐어. 살아남은 사람들도 점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 그럴 때 말이야 그분이 우리들 앞에 나타난 거야. 그는 신분도 나라도 관계없이 힘든 사람을 다 구해주고 있어. 우리들을 마물한테서 지키면서 이 마을로 데려오셨어. 그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는지. 예, 이 마을은 최후의 요새라고 불리면서 대륙 중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 예, 그리고 말이야 그 데카달 왕도 계신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새끼. 표정 어두워지는 거 봐라. 아예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되지. 마을이 불탄 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예, 뭐 바로 가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너도 왕을 만나러 가봐야 될 거야. 할아버지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데카달 왕의 텐트는 저기 요새 중앙에 있어. 입구에 있는 두 개의 깃발이 있는데 한번 가봐. 싸우면 안 된다. 아닌데 나 조지러 갈 건데. 잘 돌아왔구나. 페루라 씨는 우리들이 절망할 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들을 힘내게 해주시는 분이야. 페루라 씨는 정말로 용기가 있는. 너희 모자는 정말로 딱 닮았어. 저분은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애 키운 건가? 나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햄님이 따뜻했는데 그때마다 애인이랑 같이 수다도 떨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날이 다 꿈 같아요. 우리들이 뭘 하냐고? 뭐 희망을 만들고 있지. 아, 예, 잊어버려줘. 오그라든다, 부끄러워. 뭐야? 예, 위험하네. 손발이 안 보여. 아, 이 뭐야, 이거. 여기도 다 뒤져봐야 되네. 일단 뒤져봅시다. 새로 뭐가 많이 생겼네. 에헤, 저건 또 뭐야. 뭐야 이거? 세실. 아, 얘 교회에 있던 개구나. 나 돌아갈 집이 없어. 나무가 떨어진 날부터 가족이랑 친구가 다 없어졌어.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몰라요 나 그런 거. 붕대. 이거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 내놔 이 새끼야. 뭐하냐? 골드은행 안전합니다. 여긴 골드은행에 어서오세요. 5000골드가 있습니다. 에? 인출해야지. 5000골드. 5000골드. 아이씨 괜히 당근같은거 사는게 아니었어. 요새 텐트는 다 꽉 차가지고 비어있는건 이 텐트뿐이에요. 여길 여관 대신 쓰시게. 돈은 안받지만 이 세상에 뭐 아 돈을 받고 싶지만 그런 말 할 세상이 아니니까 기부라도 좀 해주게. 결국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야. 10골드 안해. 캠프 가면 될 걸 뭐하러 여기서 잡니까. 에이 공짜로 해준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일단 피곤하지. 저 텐트에서 쉬다가 우리들도 쓰고 있으니까. 예, 더럽고 좁지만 예. 천천히 잘 수가 있을 거야. 당신이 빌트님이세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행운이다. 저는 데크의 아내인 미란다라고 해요. 예, 남편이 당신이랑 그 친구분 얘기를 귀에 딱지 가질 정도로 하세요. 남편은 거주구 서쪽에서 도구점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장사하네.
당신을 계속 찾고 있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예. 아, 나 이제 도와주기도 질렸어. 이렇게 어둡고 추우니까 물놀이도 못하고. 얘 그 성 아랫마을에서 춤추던 애 아니? 예, 생명의 나무가 땅에 떨어진 날에 등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전처럼 춤을 못 추게 됐어요. 에? 예, 하지만 괜찮아. 난 이래 보여도 실은 댄스 다음으로 재봉을 잘하거든? 예, 죽은 할머니가 시집을 가려면 배워야 된다고 해서. 에? 예. 이래가지고 득혜는 마을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돼. 왕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 얘기를 제대로 해봐. 예. 아니 뭐 그딴 놈을 내가 용서해서 뭐 어쩝니까. 아침이 왔다, 아침이 왔다. 델카달 왕국의 유명한 노래인데 아침이 안 오니까 이 예, 필요가 없는 노래가 됐습니다. 부르지 마 그러면. 이 텐트는 뒤쪽 강에 예,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여자애가 있어요. 아무래도 걔가 부모님이 없다는 것 같아. 보호자가 혼자서 저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강만 보고 있어. 예, 아마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나는 일 때문에 상대를 못 해주니까 괜찮으면 말을 걸어봐. 말을 걸어봐야 뭐 별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드래곤 퀘스트는 마을 사람들이 다 친구야. 마을 사람들과 친구 먹는 게임이야 이거는. 5000길 뽑았고 이 사람들도 다 그런가. 어디 있던 사람들 아니야. 용사님 생긴 거 소문보다 잘생겼어. 야, 네 남자친구는 나잖아. 얘는 말이야 나무가 땅에 떨어진 날에 델카달 성 아랫마을에서 울고 있었어. 내가 얘를 죽은 건 기적이야. 집은 타버렸는데 엄마가 몸을 감싸가지고 지켜줘가지고 얘만 살아남은 거야. 빨리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퀘스트인가? 하긴 뭐 이런 마을에 뭘 기대하겠어 내가. 저기 이 아저씨는 이 새끼 그 새끼 아니야? 일하면 일 안 하는 게 답이라고? 훔쳐서 먹고 산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한심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착해. 예. 하늘이 원래대로 되면은 내가 키우던 고양이를 찾아준다고 했어. 나는 유명한 소매치기였거든. 노숙하는 바보 같은 놈들한테서 돈을 훔치고 그랬는데 너냐 내 돈 훔쳐간 게? 하지만 나는 이제 나쁜 짓을 안 할 거야. 지금은 괘씸해가지고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의 부모를 대신하고 있어. 에? 에. 이거 봐. 그러니까 드래곤 퀘스트는 마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재밌단 말이야. 아이 뭐야 어딨어. 텐트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이쌍. 와인글래스보다 무거운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귀족인 내가 왜 이런 농작업을 해야 되냐. 돈이라면 줄 테니까 나 대신 누가 좀 예, 삽질 좀 해줘라. 질렸어. 델카달 마을에 있던 사람들 다 있네 여기. 그레이그 장군과 호메로스 장군은 델카달의 문장을 예, 둘이 합쳐가지고 쌍두의 매라고 불리고 있지. 두 사람은 우리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멋진 호메로스 장군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예, 호메로스 장군 돌아오세요. 걔 돌아오면 너 뒤질 거라 뭐. 예, 장군 호메로스님은 생명의 나무가 떨어진 날부터 행방불명이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아이고 귀족인 예, 나한테는 뭐야? 아, 귀족인 나는 소문은 얘기 안 합니다. 무서운 소문을 들었어요. 그 델카달 왕은 마물한테 몸을 빼앗겼었대. 아이고 형씨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돼 저리가. 에이 이거 설마 그냥 뭐 다 하긴 뭐. 델카달 왕가를 지켜온지 20년. 우리가 태양을 잃는거는 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16년 전에
마르티나 공주님이 행방불명됐을 때, 지금은 델카달 왕국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주님이 우리 왕 곁에 있다면은 분명 이변의 눈치를 채셨을 텐데, 예, 하긴 뭐 그랬겠지 뭐. 아 진짜 이씨. 델카달 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중앙의 텐트로 가봐. 아니 장로. 아니 빌트 잘 돌아왔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성으로 보내버린 나를 용서해줘. 델카달의 성에는 영웅님이 나를 보살펴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나무가 떨어진 그날에 혼란으로 모두 흩어져버려가지고 정신이 드니까 돌마을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남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지 정령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우리를 버렸나? 아이 진짜 이건 또 뭐야. 나는 숨바꼭질을 좋아해가지고 나무가 떨어진 날에도 숨바꼭질 했다? 그날은 내가 술래였기 때문에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 예.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찾을 수가 있었을까. 얘 데크 아니야? 어둠과 함께 이 대륙에 온 마물은 왠지 괴물 같은 모습으로 기분 나쁜 놈들 뿐이야. 생명의 나무가 땅에 떨어진 날에 죽어버린 인간들이나 동물의 혼이 마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 또 죽여 그걸 내가? 저기 뭐가 있다. 돈 내놔! 백골드 있긴 있네. 그러면 델카달 왕 만나는 건 나중에 할까? 이 마을 뒤죽이나 하고. 데크야. 데크야, 돈 없니? 아이고, 그 찰랑찰랑한 머리는. 아이고, 카미유 형님의 그 동료. 저 기억하십니까? 카미유 형님의 동생 데크입니다. 예, 놀랐네요. 그 후에 소문은 들었는데 형씨가 전설의 용사였다며. 용사를 데리고 다니다니 역시 카미유 형님이야. 남자의 그릇이 달러. 아 그래 카미유 형님 어디 갔어요? 잘 지내요? 아니 아 그래요? 형님은 모르시는구나. 뭐 어쩔 수가 없지 세상이 이래서. 괜찮아요. 뭐 카미유 형님은 이런 데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전 형님을 믿어요. 예, 형님이야말로 혼자 여행을 하면서 큰일 났죠. 저희 가게에서 좀 사가세요. 그러면 오판이야. 야 아까 쓸데없는 거 팔고 있어. 쓸데없어요. 이 집에 뭐가 있냐? 넌 뭐냐? 우리 집의 요리는 최고였거든. 행복이란 그날을 말하는 거야. 예. 좋은 마누라였는데 하하하. 마누라가 죽었니?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아이씨.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울고 있던 나를 마누라가 말을 걸어줬어.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왠가 왠지 용기가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칠 수가 있었어. 그 이후로 마누라가 같이 놀아주고 사람들도 친절하게 해주고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마누라냐? 경주야. 빌트구나. 나 빌트는 분명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 폭발 때 굉장히 무서웠지만 빌트가 도와줬던 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용기를 내봤어. 그랬더니만 다친 사람들도 내가 구해냈어. 이걸로 나도 빌트에게 다가간 것 같아. 에헴. 뭐 임마. 있긴 있네. 깨끗한 나뭇가지. 만능이야. 의외로 많이 남아있네. 여기는 못 나, 아이. 에이. 아무개 나뭇가지.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저거? 이 끝은 신의 마음이다. 에이, 알고 있다고? 뭐야, 이 마을 출신이었냐? 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찰랑찰랑해? 얼굴은 기품이 있고. 그 와중에 머릿결이 더 좋아진 거야?
도구점 말고 뭐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가? 아 저기 있네. 저 건물 안 가봤지 내가. 아 이거 노래하던 사람들이네 그 데카달에서. 예, 점술집에 어서 오세요. 지금은 무료로 점을 쳐드립니다. 어때 받아보겠니? 성수 팔아먹은 할머니지 너. 예, 그러면은 예, 때로롱 데카달. 에헤, 말을 하기도 무섭다. 당신의 미래에는 암흑이 가득해. 그런데 안심해. 이걸 뿌리면은 암흑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오. 원래 한 3만 골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100 골드 해줄게. 어때요? 응, 너의 미래의 암흑은 이걸로 깨끗해질 것이오. 가져와. 성수를 받았다. 썩을! 전혀 바뀌지 않았어.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저 아줌마. 음악은 어느 때에도 사람의 마음을 비춰준다고 하는데 요새는 어렵네요. 손님이 없으니까 의욕이 안 생기네. 아, 또 속았어. 빌티야, 또 속냐? 아, 빌티야, 또 속냐? 좋았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왕 보러 와야지.